같은 보고 있습니다. 이기용 칼럼에서 김건희 수렁 사법 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네. 법학자이기도 하시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입니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3억 6천만 원가량을 집행을 했는데 그 돈을 실제로 캠프나 뭐 MBC 보도에 따르면 캠프에서 집행한 사실이 없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어제 그 강혜경 씨 인터뷰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 공천이 그 대가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뭐 일단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한 얘기 따져봐야 되고 이미 명태균 씨는 자기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번의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 네. 뭐 그 저희 박은정 의원이 밝힌 건데 맞습니다. 이미 제재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즉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질문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인데 일종의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인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미 처벌과 제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천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김영선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여론조사 비는 못 받았잖아요. 예. 여론조사 비는 못 받았는데 두 가지 대가를 받은 게 하나는 김영선 그 하나는 이제 김영선 공천을 받은 거죠. 예. 두 번째는 김영선 씨가 세비의 반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의 반이 명태균 씨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다 걸린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김영선 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명태균 씨의 말에 의하자면 자신이 아크로비스타 가서 다 보고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윤석열, 김건희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는 그 뒤에 대가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네. 다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예. 이 경우 김건희 씨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지금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 사실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지금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데, 그래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처럼. 예. 근데 실제 사실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고 네. 불소추만이 아니라 불수사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불수사. 예. 그러니까 소추 이전에 뭐 예, 기소 이전에 수사니까 수사와 예. 기소를 합해서 이제 소추라고 넓게 얘기하자면 네. 어떤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소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국민들이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참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현재 지역적으로는 TK 나이로선 70대 정도만 윤김 정권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몇 가지 증거, 몇 가지 그 증언만 나오면 어느 순간 바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번 국감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감 넘어서까지? 이번 국감에서 뭐 조혁신당과 민주당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그 증거와 증언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의미한 게 나오면 이제 한번 큰 1차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재보궐선거 그때가 네. 또 중요한 고비일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미 물꼬는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든 그 강혜경 씨든 이런 분들이 자기 얼굴 보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인터뷰 보게 되면 내가 처벌될 수 없다. 왜 나보고 다 덤터기 쓰라고 그러냐라는 그렇죠. 말을 하면서 예. 내가 진실 다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것이고 예. 하나하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를 앉혀놓고 총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임명하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인사 개입,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에도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물론 이제 뭐 불발은 됐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대통령 부부 주변에 네.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들이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사람. 총리 후보로 좋지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네. 뭐 장관으로 이런 사람이 참 장관이 좋습니다라 추천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총리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죠.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후에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대선 후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뭐 여론을 해서 도움을 줬,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대선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후부터 전후에도 전에도 후에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를 만나 가지고 대통령 후보 또는 김건희 씨를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포착할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 모든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잘 기억해 보시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처벌됐는가. 최순실이거든요. 네. 최순실. 최순실이란 전혀 그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정체불명의 사람이 당시 청와대를 몰래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또 대통령 연설문도 고치고 예. 또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멘트를 코멘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을 총리를 추천했다는 것 말고 명태균 씨가 더 한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 추천 말고. 사람 추천 말고. 이제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정 방향 예. 이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최순실이 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 예. 사람 추천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인사 추천 말고 예를 들 가정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의대 정원 2,000명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추천을 했다고 가정입니다. 가정.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 맞아. 보건복지부에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2,000명이라 얘기한 적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예, 예. 문재인 정부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숫자 관련해서 회의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건 천공이건 뭐 어느 비선이든 간에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게 국정의 과제로 채택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돼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정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 예. 의대 정원 2,000명 말고도. 네. 뭐 너무 많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면 예, 뭐 예. 지금 수십 개가 되는 걸 예, 기억나는데 예, 예.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 여론조사 말고 보고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천공이 많이 얘기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강의를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 몇 개월 전에 천공이 말한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연이겠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비판도 이거 뭔가 의심을 하지만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몇 개월 전에 천공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몇 개월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말 하더라.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그런 문제를 넘어섰죠.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게 제출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뭐냐? 봐야 되죠. 단순히 여론조사 문제,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 문제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특검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그 밝히기 어려운 내용들일 것 같은데 혹자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문제 그리고 이게 공선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건 아직 뭐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요. 예.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후보, 정확히는 당신 후보겠죠.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캠프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또 어떤 대가를 했는지가 확인되면 그 말씀을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지금 알 수는 없다라고 예. 봅니다. 특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진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정운영 뭐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정말 야,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냐. 오늘 뭐 방금 전에 왔던 김태형 기자는 김건희 십상시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건데요. 비선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그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공식 공식 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데 예. 그 서열이 있죠. 공무원 서열이기도 하고 네. 실장, 수석, 그다음에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 이 구조에 따라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뭐 김건희 십상시라고 하는 게 10명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이름이 거론된 뭐 국정기획비서관, 뭐 홍보비서관 등등 말고도 행정관 차원에서도 김건희 씨 라인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오늘 그거는 뭐 저 중앙일보 이하경 그 논설위원도 그 말을 슬쩍 했던데 제2부속실을 만들어가지고 제2부속실에 김건희 씨 라인을 다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 배치를 지금 못하는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네. 워낙 김건희 라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느끼는 김건희 라인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내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뭐 수석 실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하자 했는데 정리를 하기가 힘든 정도의 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은 행정관, 선임 행정관, 비서관, 수석, 실장 이 단위로 올라가면서 보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공식 서열과 관계없이 김건희 라인이 더 센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장도 수석도 비서관도 김건희 라인 행정관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체계가 다 그 무용한 무용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가 좀 그렇게 아니 않은. 수석들 앞에서 영부인이 대통령 면박을 주는데 그걸 보고 소문이 바로 나는 건데 예. 그러면 수석들이 이거 큰일 났다. 여사님 눈치 안 보다가는 대통령이 오케이 해도 여사님한테 오케이 못 받으면 다 없어지는구나를 그냥 시전한 거죠. 예. 그 중전마마가 이제 좀 어리석은 왕이 있고 좀 그 영리한 중전이 있을 경우 네. 실제 신하들이 중전마마한테 선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 어리석은 왕과 그 이제 중전마마가 나라를 지배를 하는 경우 만약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왕손이 없는 경우에 보통 왕세제 왕의 동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그 실세이고 영리하신 중전마마는 그 왕세제가 예쁘겠어요, 믿겠어요? 뭐 못 견디겠죠. 못 견디겠죠. 예. 즉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통치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가 많이 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현대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 뭐 청와대 또는 용산 비서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봉건 왕조 시대 때 어리석고 좀 우둔하고 경로 잘하는 왕과 아주 영리한 중전 그리고 왕의 동지였던 왕세제 준 아직 세자 책봉은 안 됐어요. 근데 왕세제죠. 왕세자가 예. 아닌 예. 왕세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우리 옛날 드라마에서 뭐 여인 천하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일어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공식 시스템이 의미가 없어요. 영의정이 누군지 형조판서가 누군지 이조전랑이 누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국무총리가 어떤 생각인지 장관이 누군지 수석실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봐야 이 사태가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여사의 나라네요. 저는 뭐 여사의 나라라고 보고요. 그 예. V0, V1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들 한단 말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는 야유, 예. 뭐 조롱, 풍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실제 권한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탄핵이 안 돼요. 이것도 법으로 가면 그 디올백 그렇게 처리하듯이. 전 다 도이치모터스도 다 털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예. 보는데 예. 김건희 씨는 탄핵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탄핵 대상이 아닌 거죠. 그 남아있는 거는 수사밖에 없는 없다. 거죠. 근데 수사는 남편을 통해서 수사도 검찰 수사도 맡고 특검은 거부권에서 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권력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권력의 이제
지금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건 뭐 등등을 보면 누구를 보호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있는가, 네. 누구를 보호하려고 국가기관, 특히 국가형벌기관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면 네.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 경찰, 권익위 뭐 등등등등등.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171명이 일치 단계에서 뛰고 있는데 최종 보호하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실세잖아요. 네.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네. 이것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정리를 좀 해야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네. 다시 강화된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낼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뭐 거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통령이 알았어 하고 이제 예. 지시해서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일부 이탈자를 포함해서 통과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정권은 무너지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알고 있어요. 네.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결사적으로 있죠. 막을 텐데 그 힘을 뭐. 지금 김건희 씨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것 같습니까? 민생, 경제 그런 고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봉건시대 때 그런 영리한 중전의 관점에서 관심이 뭘까? 아 농민들이 지금 흉작이 들어서 안 됐어. 이런 고민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세칭 앞서 이제 저희 허성무 민주당 의원님 오셨다 가셨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예, 거의 해먹을 결심이다 이거는. 그래서 21g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하림 건축, 히림 건축. 히림이죠, 히림. 예, 히림. 히림 건축도 그렇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뭐랄까요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알아서 된 거죠. 히림 건축도 법무부 관련 수의 계약으로 어마어마하게 다 네. 쓸어갔더만요. 117억 원입니다. 네. 21g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영세 기업인데도 예. 가져갔고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의 추측인데 김건희 라인에 용산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 던졌을 거라 봅니다. 알아서 기라고 네. 여사님 중전마마가 기뻐하시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즉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쥐려고 하는 욕망 그다음에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지인들이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욕망 두 가지 외에 관심이 뭐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 조선시대 때 또는 고려시대 때 그 아주 영리한 젊은 중종과 그 술 많이 마시고 우둔하고 뭐 이런 왕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나라가 굴러갔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우리 상황이다 정부가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네. 그런 그래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군 풀어서 막 조지고 네. 반대 비판 얘기하는 선비들은 사양 내리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가 지금 봉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미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제 이미 참을 수 없는 단계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이제 그 이런 임계점을 넘게 만드는 그런 증거와 증언이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